세계 3대 아트페어인 런던의 프리즈가 홍콩,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 서울에 상륙했습니다. 피카소, 에곤실레, 리히텐슈타인 등 이 박물관급 대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 키아프까지 개최되고 있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미술장터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한 화면에 담아 대상의 다양성을 표현한 피카소. 클림트의 제자이자 죽음과 공포를 뒤틀린 육체로 표현한 표현주의 화가 에곤실레. 이 밖에도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t was an easy decision to make. Seoul is a city full of artists, full of galleries, full of museums. 프리즈 서울에 참여하는 화랑만 110여 개. 세계 유명 갤러리 대표들도 잇따라 방한했습니다. I have bought Korean artists recently. Been looking at more Korean contemporary art. 프리즈와 함께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도 동시 진행되면서 일각에선 올해 미술 시장 매출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국 미술 시장이 해외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작가들의 경쟁력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키아프도 브랜드화해서 프리즈하고 협의를 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그런 기회를 갖는. 전 세계 미술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